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가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했는데 그냥 보려고요. 이분은 제가 익숙한 얼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하지만 제가 킹 오브 랩을 보면서 이제 봤었던 참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꽌 알리비라는 래퍼입니다. 그 원래 킹 오브 랩에서는 꽌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뮤직비디오가 2주 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뒤늦게 알았어요. 치남니라고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치남니라는 게 이 단어가 구글에서 막 찾아보니까 이게 뭐 유명한 시의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뮤직비디오를 보면 꽌 이외에도 또 카메오로 여러 아티스트들이 또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 여기 뮤직비디오의 장면 장면마다 그러니까 이 음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숨은 뜻이 또 숨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이 곡의 가사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곡을 그냥 단순히 즐기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꽌 알리비의 치남니.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w, 진짜 베트남의 어떤 산세 절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멋있다. 영화 같아. 오. 확실히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에는 아직까지도 덥스텝을 활용한 랩 음악들이 꽤나 많이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사실 덥스텝이라는 거는 EDM에서 나온 장르기도 하지만 이제 힙합에서 많이 쓰여지게 된 거는 에이셉락키가 Why for the Nice라는 곡을 통해서 스크릴렉스와 협업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아직까지도 덥스텝이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좀 있는 거죠. 어? 민골드 아니에요? 맞죠? 와, 되게 미국 래퍼들처럼 아웃핏을 항상 입고 나오는 민골드인데 저렇게 뭔가 전통적인 느낌으로 옷을 입고 나오니까 되게 어색해 보인다. 아, 지금 저기 테이블에 악기 있는 거 보세요. 아, 뭔가 이런 동서양 바이브의 조화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이거 알고 보니까 킹 오브 랩에서도 퍼포먼스를 했던 곡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뭔가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포크송 바이브 같은 거를 섞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도 GD가 불렀었던 닐리리아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국의 전통 트래디셔널 포크송을 샘플로 만든 곡인데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게 만들어서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햇불을 이렇게 이어받는다는 거는 뭔가 그런 건가? 내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다 약간 이런. 와, 뮤비 스케일은 진짜 큰 것 같아. 영화 같아. 어? LK 아니에요? 맞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베트남 힙합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서 이제 래퍼들 얼굴을 점점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 뭔가 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같아.
되게 동서양의 조화. 어? 리치 초이 아니에요? 맞죠? 익숙한 얼굴들이 진짜 많이 보이네. 리치 초이도 되게 전통 복장에 에어 조던 다크 모카 신고 있어. 재밌다. 맞아, 베트남은 저런 바이크 문화가 많이 발달된 것 같아. 와, 저기는 어디예요? 무슨 중국 드라마 삼국지 같은 데서 보던 장면 같아. 잘 봤습니다. 무슨 뮤직비디오의 그런 느낌은 진짜 멋있는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제가 뭐 곡이나 가사, 곡의 가사를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뮤직비디오 내용을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횃불을 이렇게 건네받는 장면들은 뭔가 그런 거죠. 뭔가 그런 거 아닐까? LK한테 횃불을 건네받는 장면은 이제 LK는 오지고 나는 이제 LK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음 어떤 베트남 힙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약간 그런 장면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제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래퍼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나 봐요. 이렇게 많은 래퍼들이 이 비디오에 카메오로 출연을 하니까. 벌써 뭐 제가 아는 얼굴만 해도 빈골드랑 LK랑 리시 초이가 보였거든요. 덥스텝의 인기가 진짜 굉장히 핫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가끔 동남아의 다른 나라 힙합 음악들을 들어보면 덥스텝을 기반으로 아직까지도 트랙을 만드는 곡들이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기는 한데, 매력적인 음악이라고 전 생각해요. 누가 알았겠어, A$AP Rocky가 스크릴렉스가 만든 덥스텝 곡에다가 랩을 하게 될 줄은. 특히나 이 곡은 베트남의 어떤 전통적인 바이브랑 이렇게 잘 뒤섞이니까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느껴졌던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잘 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